잘 나오고 있어요. 네, 너... 어도. 네, 박살. 이렇게 204호라고 하거든요. 네. 소야 웃지 마. 푸시 푸시. 자, 방 정리 좀 하고. 정리? 혼자 다행히 이걸 약간 남자 남자. 네. 그래서 하나 더 해주시면 돼요. 소야 카메라야. 그럼 어쩔 수 없죠. 네. 그럼 먼저 하고 이따가 뵐까요? 지금 방금... 그만 내려갈 거예요. 아 내려가실 거예요? 그럼 1층 준비하고 1층 먼저 내려갈게요. 네. 소 노래하는 시간 시작. 빛나는 표정. 너무 무서워. 귀신이 나올 것 같아. 소야 듣지 마. 저런 나쁜 언니들 하는 말 듣는 거 아니야? 유리아 언니와 저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. 안녕하세요. 아까 비행기에서 강세웅이랑 쓸 것 같다고 예언을 했는데 틀렸어요. 나는 유정이랑 쓸 것 같았는데. 그럼 우리 맨날 쓰던 대로 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이번에 이분들 마음대로. 근데 난 좋아. 나도 좋아. 수호가 있어서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. 아, 왜? 우리 수호한테 뭐라 하지 마요. 안 할게. 수호를 그럼으로 보여주겠습니다. 소찡, 내 옆에서 잠들게 되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?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수호가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어요. 야, 걔 밥을 먹이게 안 먹어. 뭐라고? 저희 제주도의 숙소는 대충 이렇습니다. 나갑니다. 그냥 딱 깔끔해요. 진짜. 그래. 씻고 오겠습니다.